Hey, yo, everybody. Today, I'm going to interview a Korean who's living in Vietnam for a long time. Let's see how he thinks about the Vietnam life as a foreigner. Let's go. Hello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송원주입니다. 이번 KC의 유튜브에 이제 게스트로 초대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베트남 온 지가 한 7년 정도 되었고요. 네,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제가 경험한 선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Can you describe a day in your life in Vietnam versus a day in Korea? What significant lifestyle changes have you experienced? 일단 제가 베트남에 온 지가 2017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한 7년 뭐 이렇게 돼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거의 90% 이상은 베트남에서 지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진 않는데, 일단 제가 이제 뭐 설날 때나 연휴 때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지내다 보면 일단 다르게 느껴지는 점들이,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경직돼 있고 좀 눈치 볼 상황들이 많고 좀 바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, 이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 시간이 있으면 뭔가 좀 갑갑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, 근데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에 대한 비율이 적고 또 한국 사람들을 조금 그래도 좋게 봐주는 시선들이 많고, 그리고 아무래도 좀 대우받는 느낌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면에서 있어서 좀 자유롭고, 남들 눈치 보는 것도 좀 덜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볼 수 있고요. 왜냐면 한국에 비해서 어떠한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제가 배워보고 싶은 것도 더 배울 수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더 해볼 수 있어서 오히려 베트남의 생활이 더 바쁘지만 더 자유롭고 재밌다. 네,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한국이었으면 제가 과연 회사 일이랑 조금 주어진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이 있어서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. What do you think is so special about Vietnam and why do so many companies come here? 일단 제가 처음 넘어온 2017년부터 베트남이 뭐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중국에서 또 뭐 베트남에서, 아니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있었어요. 그 중에서 한국 회사들이 특히 베트남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, 지금은 이제 삼성, 뭐 LG,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넘어와 있거든요. 뭐 CJ.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조금 많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있고, 그리고 베트남 반대로 이제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, 그리고 싼 인건비, 그리고 1억 명이 되는 노동력,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동남아에서 중심지에 있는 베트남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2017년에 이제 국가 지원으로 해서 여기로 넘어오게 됐는데, 그 이후에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한국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, 최근에는 뭐 미국, 대만 회사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베트남에는 그래도 조금 많은 기회와 좀 매력이 있다. 네,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똑똑해요. 동남아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정말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친구들이 정말 많고, 또 그게 생활력으로 이어져서 제 개인 가정사를 만드는데도 엄청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삼성, 뭐 LG, 뭐 외국 애플,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많이 베트남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똑똑한 사람들과 노동력, 싼 인건비, 네, 그리고 지역적 위치, 이게 큰 장점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Can you tell where do you feel happier and why? 아까 소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7년도에 넘어왔는데,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베트남에 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뭐 사회생활로 따지면은 어디가 더 낫다는 거를 잘 모르겠지만, 생활로 봤을 때는 일단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에 넘어와서 이제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느끼는 점들은,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유로워요. 이 자유롭다는 게 뭐 흥청망청 놀고 뭐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자유로움.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뭔가 슬리퍼 신고 뭔가 반바지 차림에 좀 후줄주간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푹 눌러쓰고 뭔가 지하철을 타면은 뭔가 이제 깔끔하게 차려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약간 내가 조금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게 있었는데, 여기는 뭔가 그냥 아침에 좀 모자 눌러쓰고 슬리퍼 끌고 뭐 이렇게
집 근처에 맛있는 쌀국수 집에 가서 쌀국수를 먹어도 눈치 보이지 않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그런 감정적인 자유로움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한국에서 10만 원을 벌고 여기서 뭐 10만 원을 벌더라도 그거의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10만 원으로 뭐 여자분들은 네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는 것도 빡빡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만 원이면 마사지 네일을 둘 다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뭐 가정부를 써도 뭐 그 가정부의 뭐 퀄리티나 뭐 일하는 근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0만 원 이 정도면은 쓸 수가 있어요. 그럼 저희 이제 와이프나 저나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거를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또 뭐 제 아이와 가족과 더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또 뭐 그 외에도 뭐 음식도 너무 일단 다른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에도 제가 있어봤지만 그런 데에 비해서 훨씬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고요.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을 좋게 봐주는 뭐 그게 뭐 박항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류도 있고 뭐 그 외에 지금 큰 회사들이 많이 베트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또 어디 살래 하면은 뭐 반반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선택한다면 베트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How do you compare Koreans and Vietnamese people and why do you like working with the Vietnamese?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뭐 한국 사람이 더 낫다, 베트남 사람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제가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 저희 회사만 봤을 때도 뭐 한국 사람이 한 명이면 베트남 사람 한 5명, 6명 이 기준으로 해서 한 팀이 꾸려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여기가 베트남이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사람 한 명 쓸 정도면 베트남 사람 거의 한 5, 6명? 뭐 많게는 10명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선진국 이제 대열에 들어간 나라에 살고 있고 그만큼 경험이 있고 뭐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한국 분들이 뭐 업무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베트남 친구들도 근성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많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 친구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는 걸 떠나서 그냥 뭐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. 다만 이제 베트남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서로 뭐 소통이 조금 어려운 거. 뭐 영어로 대화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지만 아무래도 모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 한국 사람들과는 좀 소통이 어렵다. 그래서 뭐 어느 누가 더 같이 일하기에 편하다, 낫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제가 지금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의 이점을 활용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. Right,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Vietnam? 제가 이제 베트남 산 지가 한 7, 8년 차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물론 뭐 제 성향이나 제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맞아서 있는 게 있겠지만 일단 제가 베트남에 계속 살고 있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성장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베트남이란 나라가 맞고 또 다행히 베트남이란 나라가 또 같이 성장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나중에 꼭 사업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들 거거든요. 근데 그 기회가 너무 많이 보이고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왜 베트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고 분명 베트남은 발전할 기회가 참 많아요.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래도 몇 년 산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베트남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젊은 친구들이 뭐 사회생활이나 해외생활 경험을 위해서 오고 싶어하고 또 어떠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이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세요.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경험을 해봐라. 뭐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근데 저는 그게 참 힘든 건 알아요. 왜냐면 저도 뭐 비즈니스 부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돈 나가고 이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고 내가 마케팅에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베트남에 뭐 몇 개월 생활하고 뭐 경험해보고 시장조사인데 쓰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오랫동안 여기서 지내보시고 오랫동안 오신 분들은 잘 해가세요. 그게 뭐 꼭 뭐 이런 식당을 예를 들면 뭐 음식이 맛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베트남 시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안 망하고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. 하지만 이제 처음에 막 마음 급해서 시작하신 분들은 시장조사 잘 안 되시고 괜히 남들보다 비싼 월세 또 베트남 시장에 맞지 않는 단가에 뭐 재료 공급에 마케팅에 그런 거에 너무 낭비를 많이 하세요. 근데 이분들이 뭐 재벌이 아니잖아요. 자기 어쨌든 모든 뭐 자산들을 모아서 여기다 투자하신 걸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
그 몇 개월이나 뭐 1년 정도의 투자는 아깝지 않다. 그래서 꼭 베트남에 대해서 경험해 보셔라. 많이 돌아다녀 보셔라. 이거 진짜 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이제 몇 년 되니까 느끼고, 두 번째로는 베트남에 이제 오래 계실 계획이 있다면 뭐 본인의 능력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,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인 것 같아요. 여기 해외잖아요. 처음에 뭐 능력으로 뭐 회사도 취업하고 하지만 결국 자기 걸 하게 되고 내가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진실성,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냐,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기회가 와요. 근데 해외에서는 믿지 말라, 뭐 한국 사람 믿지 말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. 믿고 사업할 사람이 없어요. 그렇다고 또 베트남 사람을 믿기에도 내가 외국인인데 불안해요. 어떤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저도 그래서 꾸준히 변하지 않고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최선을 다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, 그런 진실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이 두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, 네. 그리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진짜 발전한 가능성이 많다. 이게 뭐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사업이 됐건 어떤 인적 인프라가 됐건, 네. 참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. 제가 몇 년을 살면서 느낀 정답은 그렇습니다. 네, 베트남은 꼭 오세요. 네, 오늘 뭐 부족하고 좀 갑자기 하게 돼서 이제 횡설수설 했는데, 그래도 뭐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, 다음에는 이제 케이시랑 좀 더 잘 짜서 더 재밌는 얘기, 더 베트남에 대한 궁금한 점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. 다 대답해드릴게요. 솔직하게. 그러니까 여기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